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으로 건너왔죠.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거기에서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큰 성읍에 바울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여기는 마게도냐는 유럽이잖아요. 유럽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딴 나라까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아, 예, 여러분들은 답이 금방 나오네요. 아, 대단하지. 유대인도 대단하지만 우리 한국, 한민족도 디아스포라가 되게 많아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자, 이 디아스포라가 여기 유럽 지역까지 살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유럽 지역에, 예, 이방인이 사는 땅에 가서 유대인이 사는 지역,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회당에서 하는 일은 물론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요. 그리고 또한 이 회당은 모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가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방을 얻고 거주할 방도 얻고 일자리도 얻고, 예, 좀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거처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회당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곳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는데 이 회당장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초청을 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분이 계시면 나와서 성경 말씀을 강해해 주세요라고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구약 성경에 박식하고 이 사람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알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자,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자들을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하는 곳에 바울이 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서 강론한다는 건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재미나잖아요. 얼마나 깊이 있게 지식적으로 이걸 전하니까 열심히 듣고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메시아로 예언합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언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서 기독교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처음 듣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지 4절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합니다. 자,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헬라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죠. 적지 않은 귀부인, 귀부인은 상류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우리 사람 다 뺏어간다. 우리 성도 다 뺏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5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뭐 한다고요?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해서 그냥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합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자, 이제 바울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저가 예수가 왕이래. 우리가 섬기는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저들이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반역을 일으키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반역죄는 당장 사형이죠. 예, 그런 어마어마한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의 집에 있었는가 하면은 야손의 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봤더니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신 잡아갑니까? 야손. 여기에서 보시면은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이 끌고란 단어는 어떻게 끌고, 우리가 뭐 리어카를 끌고가 아니라 예, 짐승을 바닥에 놓고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야손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바울을 굉장히 많이 돕고 뒤에서 후원하는 신실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인데요. 이렇게 바울을 자기 집에 재워줬다고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뭐 예수 믿는 거 이 정도 핍박은 당연하지 뭐 괜찮아 뭐 이럽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나 이런 억울한 소리 들었어요. 나 이런 억울한 소리 듣고 신앙 못해요. 교회 못 나와요. 나는 그 사람 있는 곳에서는 같이 교회 생활 못해요. 교회 옮길 거예요. 예, 누가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어때요? 신앙 할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이 교회가 과연 나한테 맞는 교회인가, 저 교회가 어떤가, 마음에 혼란이 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핍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신앙을 변치 않는 그런 선조들의 핏값이 오늘 지금의 교회를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동족이에요.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하여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사랑하는 동족이, 예.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질리기 때문에. 근데 그 동족이 같은 핏줄이 유대인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곳이 세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절대 왕이시지만 마귀가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면 마귀의 자리가, 세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가 흥황케 되는 곳에는 예,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발악을 하게 되는 그런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살다가 이런 마귀의 방해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런 마귀가 들끓는가.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은 더 귀신같이 알고 사람보다 더 영민하죠. 예. 또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당 이전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준비하죠. 근데 마귀는요,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하는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방인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을 사용해서 마귀, 바울을 방해하는 것처럼 같은 핏줄이 더 독하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 이전을 놓고는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아. 근데 교회에서 왜 그래? 저거는 고쳐야 돼. 내가 말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력을 만들어서 교회 하는 일을 거꾸로 하려고 이렇게 나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뭐 지옥 보내진 않는데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흔적을 저는 이렇게 참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좋은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까?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피해서 그곳을 밤에 피 도망가고요.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하게 됩니다.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느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자, 바울은 맨 처음 뭐 한다고요? 어디에 간다고요? 10절에 보시면 어디 갔어요? 어디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이것이 오늘 보면은 바울의 전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세하게 보세요. 어떤 모습을 하는지. 예, 쉬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같은 유대인끼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그곳에는 어느 사람이 삽니까? 베레아. 베레아 사람도 이방인이죠.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요, 보시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 간절한 마음을 성경을 받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풀이하고, 자, 여기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믿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바울이 하는 말을 이 구약 성경을 들춰보면서 연구하고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 예, 강해를 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히 상고, 고찰하고 분석하고, 예, 살펴보았더니 바울만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신 게 맞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대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자녀 된다는 이것이 진리다 인정하면서 열심히 이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요. 가장 참 이렇게 본이 되는 성도의 태도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비춰 신앙생활 합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어제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봤더니 지나가는데 큰 건물이 있으면서 거기 가라 했어요. 그래서 왔더니 여기 대강 한중사랑교회네요. 환상을 보고 왔다고. 그래서 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환상은 악령이 틈탈 수도 있어요. 말씀은 악령이 틈탈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거는요 귀신이 틈탈 수도 있고 악령이 틈탈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개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도 어떤 사람 목사님 어제요 내가 잠을 자는데요 병원에 가서 전도하래요. 그래서 오늘 내가 병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꿈에. 막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너무 그런 거를 따르는 사람은 신앙이 기초가 없고요. 잘 흔들릴 수 있고요. 사탄의 유혹에 잘 빠질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예, 바울이 얘기할지라도 이것이 맞는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땠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자 분명히 진리를 선포하는 이 바울의 얘기를 성경이 그러한가 살펴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죠. 분명히 구약성경에 예언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딴 사람 이방인도 봐도 인정하는 거를 그거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이 예수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성도 뺏긴다고 나의 이익에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가 그걸 기준으로 예, 신앙을 하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나의 이익을 따라 나오는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받아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지 그 동기가 어디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를 봤을 때 베레아 사람같이 간절히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상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베레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으러 왔죠. 근데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찾으러 옵니다. 바울을.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잡혀가지 않으려고 또 도시를 이동합니다. 아덴으로. 그래서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옮겨가면서 도망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요. 도망을 가요. 그것도 밤에 살짝.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그 위대한 바울이 정말 사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리오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왜 살짝 도망을 갈까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 그래요? 좀 비겁하다. 좀 부족해 보인다. 왜 저러지?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서 복음을 전하지. 왜 저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자기 몸을 너무 그렇게 아끼나?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혜롭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 도시에 있으니까 자기를 따르던 사람 해를 받으니까 그 아주 연한 신앙에 넘어질까 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나온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초기 교회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는 어디 가서 내가 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핍박과 방해가 있으리라는 그래서 예, 처형 당할 거라는 걸 알고 사역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을 가르치지도 못했어요.
가르칠 시간, 함께 할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해놔야지 이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역할 장소와 더 많은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은 좀 조용히 해야 될 시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유럽 대륙에 그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 이 생명이 끝나버리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해야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무리하게 부딪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짝살짝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첫째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죠. 그죠? 구약의 기초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막히면 돌아가는 거예요. 막힌 곳을 고집스럽게 가지 않고 열린 곳을 찾아가죠. 왜냐하면 그곳에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도할 때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붙잡고 내가 저 사람 당장 끌고 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 예, 한 전도 대상자를 많이 하십시오. 이 사람도 찔러보고 저 사람도 찔러보고 막히면 다음에 가고 열린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쉬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열린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전도의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막힌 곳은 막 미련스럽게 가려고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순교했죠. 목숨 버려야 되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을 되었을 때 참 용감하게 대면 예배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집에 환자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교회 가지 않기를 너무나 가족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할 때는 또한 그것도 너무 무시하고 막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막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같이 함께 더불어 또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함께 올려서 드리는 그것을 찾다 보면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린 사람들은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들에게 뭐 좀 이렇게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잡으러 올 때 도망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환경에 맞게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자, 나오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보나여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라고 손짓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우리가 그때는 그런 상황이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편해요. 그죠? 좀 편하게 세상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슬슬슬슬 예, 연해지고 약해지고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제 힘을 내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 막힌 곳을 뚫지 않고 옆으로 비껴갑니다. 앞으로 가라 할 때 앞이 막히면 뒤로 가고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 전하기를 전혀 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로지 복음 전하는데 열집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하고 저리하고 예, 앞으로 가다가 막히면 뒤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막히면 왼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복음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있습니까?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새 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지금 쉬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한마디 하면서 권유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것도 전도잖아요. 그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진짜 몇 년 동안 안 나오던 분들이 좀 더러 요즘 나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집사님이 자기 이름 놓고 맨날 기도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집사님 나올 때까지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는 집사님 하시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네? 그럼 내가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서 나오셨대요.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정말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예, 흥왕케 하는구나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요.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신의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나 신비주의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 성도의 기본 자세가 베레아 사람과 같다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